많이 사용하는 이것 때문에 더 가려울 수 있습니다. 어, 이것이요? 네, 뭔지 아시겠어요? 저는 집에서 쓰는 그 샴푸나 그 샤워젤 같은 거 있잖아요. 향 좋은 거. 그런 걸 하면 향은 좋은데 간지러워. 간지러운데 계속 향은 좋아. 아, 저도 생각이 나는데 저도 이렇게 세탁할 때 쓰는 그 섬유유연제. 그거를 좀 과용하게 쓰면 꼭 남편이 그날은 오늘 못 썼어. 자기 몸이 간지럽다고. 이렇게 까다롭게 굴고. 그래요? 예. 아니면 그거 아닐까요? 요즘에 그 손 소독제 많이 사용하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 건조해진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. 네. 혹시 그거 사실 아닐까요?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사실 접촉 피부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. 예. 그런데 유난히 겨울에 심한 이유는 아니겠죠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온열용품입니다. 온열용품? 아니, 온열용품 다 쓰잖아요. 열풍기 이런 거. 아, 기본으로. 기본이죠. 깔고 자야죠. 아, 깔고 자야 됩니다. 예, 김항우 씨. 네. 그러면 온수를 목욕 같은 걸 오래 해도 비슷하게 안 좋은 거예요? 아, 맞습니다. 네, 이게 몸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분이 날아가는 건데요. 예. 온열용품을 사용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모세혈관이 확장되거든요. 그러면 그 모세혈관을 통해서 수분이 더 많이 증발이 되는 것이고요. 이게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증발이 됩니다. 예, 겨울철에 또 특히 이제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겨울철에 화상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어, 진짜로요? 우리가 자주 하는 이제 온열용품도 있잖아요. 네. 온수매트나 전기장판 등을 지나치게 오랫동안 한 자세로 자세를 움직이지 않고 사용하다 보면 좋은 화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저렇게 돼요? 가렵고 그러니까 이때 몸이 이제 가렵다면 진짜 좋은 화상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. 피부가 붉게 변하면서 따끔따끔하고 가려운 증상이 있어요. 근데 저때 알아채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저온도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노출이 되다 보면 감각이 둔해지고 피부색이 변하고 물집이 생기면서 심한 화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.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는 계속해서 발전을 해갖고 요새 뭐 거기서 불났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그게 불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불나게 생겼어요. 그러네. 그 순간에 모르는데 이게 보면은 이 꼬리 뼈 있는데 가끔 이렇게 피부가 벗겨진 적도 있고. 아, 김항우 씨도요? 네. 이게 똑바로 자니까. 한 말씀 더 드리면 특히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좀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은 아까 금방 하신 것처럼 이제 엉덩이뼈라든지 그런 거에 화상을 입고 그게 개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현명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이런 전기를 이용한 온열용품들이 그게 이제 전자파가 나올 수가 있어서요. 이게 이제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어떤 실험을 보면 전자파가 나오는 전기용품에 이제 노출됐을 경우에 코티졸,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. 그게 좀 이제 늘어나서 이 잠을 방해하게 되는 게 있고 또 그 결과 수면 중에 이제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서 좋은 역할을 하는데 그 성장 호르몬은 좀 줄어든다.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네, 전자파. 예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보고되고 있는 것 중에 온열용품에 의한 이제 전자파가 아주 독특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. 바로 전자파 알레르기, 전자파 과민증인데요. 전자파에 계속 노출이 됐을 때 피부가 가렵고 알록달록한 발진이 생긴다면 본인이 지나치게 전자파에 오랫동안 노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합니다. 네.